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오늘장에서 한 3%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약간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 얘기 이지은 기자랑 해보려고 해요. 주사전자 현미경 제조 기업인데 일단 기존 주력 제품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력 제품은 노멀샘, 여기서 이제 샘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전자 현미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노멀샘과 여기서 주사전자 현미경 사이즈가 축소된 테이블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테이블 탑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절삭할 수 있는 이온밀러라는 게 있는데요. 시료는 검사나 분석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온밀러가 영어로는 크로스섹션 아이온 폴리셔라고 줄여서 C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온밀러 생산은 국내에서 코샘이 유일한 기업입니다. 현재 코샘에서 개발하는 게 이 두 제품을 융합한 IP샘이라는 제품이고 세계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코샘이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지난 2월에 코스닥 상장한 신입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증권사 리포트나 회사에 대한 좀 정보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주려고 이지은 기자가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IP샘 얘기를 해줬는데 샘이 전자현미경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많이들 CP샘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고서나 기사에서도 CP샘으로 많이 이제 나갔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일본 회사에서 CP라는 명칭을 등록을 하면서 코샘이 더 이상 CP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IP샘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동일한 제품이지만 CP가 IP로 바뀐 거고 이제 코샘 사업 보고서에서도 IP샘으로 변경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샘은 시료를 대기에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공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반응하면서 변질되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시료가 좀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접촉하면 성능이 하락되는 리튬 2차 전지 전극이나 분리막 시료 분석에 적합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허 획득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IP샘 개발과 관련이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방막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4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달 초에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 굉장히 최근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방막은 기계 가공으로 만들 수 없는 이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얇은 막으로 기존의 비전문가가 방막을 교체하는 건 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방막은 굉장히 얇은 막으로 손상과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교체할 때도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건데 교체 이후에도 이제 전자빔을 정렬하고 또 컬럼 내에 진공을 잡아야 하는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현미경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막 교체가 필요하면 과거에는 구매한 제조사에 가서 이렇게 방막을 교체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이제 코샘이 컬럼 교체라는 특허를 내면서 일반 사용자도 또 교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전자현미경 제품을 상용화시키려면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편리해야 하잖아요. 네. 이 편의성 부분을 코샘이 충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특허 부분을 좀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끼면은 그만큼 오염이 되고 손상이 되니까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업체에서 교체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손쉽게 조금 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얻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2차 전지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해주셔서 과거 좀 연구용에서 점차 산업용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용으로도 많이 쓰였는데요. 현재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항공, 우주 등 나노 기술이 필요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로는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삼성 등이 있고요. 여러 산업군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테마나 섹터에 치우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스메 해외 매출 비중도 70%로 좀 높은 편이고요. 보통의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에 이제 의존적이지 않는 실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납품 여부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사전자 현미경 시장 규모는 현재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이고요. 일본 히타치와 지올, 그리고 독일 자이스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자 현미경은 아무래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정교하다고 하면? 네, 일단 전자기기를 포함한 대부분 제품들이 점점 정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QC용, 품질 관리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전자 현미경도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코셈 본사에 가보니까 이제 공장 생산 라인이 아니라 숙련된 연구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이제 현미경을 제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셈의 경우에는 한 달에 16대가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코셈보다 더 작은 기업에서는 한 달에 한 대를 생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유를 조금 여쭤봤더니 첫 번째가 진공 장비이고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링이라는 제품이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자동화로 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리 단위가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부품 사이즈가 굉장히 또 정밀해야 합니다. 기계로 넣다 보면 마모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게 또 현재로서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준희 대표가 그 이지은 기자가 준비해온 영상 인터뷰를 보면은 그 매출 목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실적은 어떨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코셈의 실적은 매년 성장세입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코셈 매출액은 137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전자현미경 시장은 상저하고 실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인데 이게 10으로 나누자면 전반기가 4, 후반기가 6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셈이 5월 말에 스페인에서 글로벌 대리점 대회를 여는데 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기술력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해외 대리점을 계약을 하고 이게 하반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고요. 전반기 신제품 출시가 연간 매출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9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극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도 좋고 실적도 상승세인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주가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주가 어떻게 재고할지 그리고 전망 어떻습니까? 네, 주가 재고에 관한 질문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준희 대표는 주가 재고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가 기존 제품을 열심히 팔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자현미경 회사에서 전자현미경 융합회사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융합 제품을 내겠다. 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IP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정리하자면 결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좀 주목하면 좋을 점이 대만 이제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 나노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나노 사업이 발전하면 글로벌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 시장도 덩달아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주가 재고 전망 또 계획도 알아봤으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던가요? 네. 좀 아쉬운 점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는 제품을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러시아는 코스엠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였는데 수출이 제한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조금 준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2차 전지약 납품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국가에서 대리점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객사 수도 4년 전에는 170여 곳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200곳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K현미경 업체 코스엠 얼마나 달려갈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되네요. 코스엠 이지은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